공항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항의 개념과 기능 설정을 지방자치단체 대신 정부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돼 눈치 작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대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한 명이 최근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격리됐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이달 들어서만 50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남북권 신공항의 첫 단추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개념과 기능을 두고 부산과 나머지 4개 시도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 간 합의만 종용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4개 시도는 남북권 신공항을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국가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관문공항이 아닌 환승기능을 강조하는 허브공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기준을 세우는데 몇 달째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항의 목적이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분석이나 논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항 정책 계획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공항의 개념에서부터 부산과 나머지 4개 시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정부도 소극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치권은 공정한 절차나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심판 역할을 좀 하도록. 신공항의 개념과 기능 설정을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신공항 추진 속도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고 지역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들이 결핵균에 노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신생아실 의사가 결핵 환자였기 때문인데 병원 측과 보건당국이 신생아들의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영남대병원 전공의 한 명이 결핵 환자라는 사실이 지난 16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전공의가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영남대병원 신생아실에 머문 어린이는 86명.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반드시 결핵 감염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18명을 가려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검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결핵 환자였던 의사와 한 공간에 머물렀어도 실제 결핵에 걸릴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실제 몸속에 결핵이 들어올 확률은 20에서 30%고 폐결핵 환자, 즉 결핵이 발생할 확률은 약 1%입니다.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 신생아 18명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결핵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신생아들에게도 역시 같은 검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가 된 의사가 기침을 자주 했지만 약한 결핵에 걸려 있어 가래 검사에서도 결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파업 23일째를 맞고 있는 경북대병원 사태와 관련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병원 측이 정부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인 대화 노력으로 노사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은 공공병원의 현실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병원의 사례를 참조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진보정치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대구 민중과 함께는 헌재의 결정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사법 역사상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헌재 결정이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요즘 음주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구에서 이달 들어서만 50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실태를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 운전 중인 다른 승용차를 심하게 들이받은 차가 사고 조치도 없이 달아납니다. 비틀대며 위태롭게 달린 차는 뒤따르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견인차가 막아선 뒤에야 멈춰섭니다. 경찰에 잡힌 50대 운전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동구의 한 도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되고 10분도 안 돼 음주 감지 신호가 울립니다. 일부 운전자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에 욕설이 섞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3시간 단속의 한 지점에서만 음주 감지된 11명 가운데 6명이 기준 수치를 넘어 단속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모임이나 회식, 술자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달 들어 어제까지 18일 동안 519건이나 단속됐고 지난해에는 연말 연시 두 달 동안 1,80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연말 연시 음주운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다음 달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쉽게 출제된 수능의 여파로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와 입시학원마다 대입 정시 상담이 한창입니다.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 어떤 대학의 전형이 유리한지 각 전형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지방대는 수학 영어 많이 보는 것 같고 서울 쪽은 수학이랑 과학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100분이랑 표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지방은 100분이 많이 보고 서울 쪽은 표점 많이 보고. 지난해와 또 다른 전형은 수험생들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꼭 붙어야 되니까. 작년에는 재수할 걸 생각하고 했으니까 그냥 상향했죠. 이번 대입 정시부터 정원이 200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서는 분할 모집이 금지돼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대학별 가나다 모집군 이동도 많아졌고 중하위권이 많이 속한 다군의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눈치 작전이 특히 치열할 전망입니다. 모집군의 변동이 있고 그래서 모집 단위도 일부 학과 일부 대학 중심으로 해서 특정 군에만 모집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 경향 그리고 지원 패턴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아마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시 모집은 대학별로 오는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자 발표는 1월 2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인물기념관으로 논란이 큰 서해 학봉공원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데 건립 반대 여론이 많아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류성룡, 학봉 김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임난역사기념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오늘 안동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운정비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중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재론의 여지를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미 비슷한 기념관이 해당 종가에 많게는 두 개나 건립돼 있고
인물의 적정성, 건립 후 운영비 부담도 적지 않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한 인물당 무려 100억 원씩 모두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혈세 낭비에 특혜 시비까지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들끓어왔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강행해온 서해 학봉공원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 40억 원은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해야 합니다. 또 앞서 경북도의회에서 의결된 도비 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 10억 원도 전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목을 메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달라며 경북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에 대한 관련 문서 및 처분 결정에 관한 교육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과 명단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며 임용 제청 거부 이유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북대 본부도 오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임용 제청 거부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의 친인척이 복지시설에 특혜 채용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엄중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해도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로 문제를 드러낸 대구시가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주시가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 효과가 부풀려졌고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그동안 수차례 걸쳐 경주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이처럼 원전과 방패장, 한수원 등이 있는 경주에 반드시 원자력 해체 연구원이 유치돼야 한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운영과 건설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한수원이 이미 경주에 와 있고 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주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주시의 유치운동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수익은 대부분 해체를 맡은 다른 지역의 대기업에 돌아가는데도 경주시가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도한 서명운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나 통장, 이장,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과열을 좀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등 8개 지역에 이릅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적으로 유치운동이 과열되자 연구센터의 입지 선정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고 후보지 평가 방안 연구 용역도 잠정 유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충북 진천과 증평, 음성 그리고 충남 천안 지역에서 구제역 추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김천과 영주, 상주, 문경 등 충청도 경계지역 4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발생지역과 인접한 문경과 상주지역의 돼지는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구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엑스코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전국 책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시작한 대구시 교육청의 책쓰기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모레까지 계속되는데 학생 저자 책과 독서 토론 자료 전시와 발표, 책쓰기 특별 전시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본부 도축검사원 일동이 50만 원, 유한국 서구청장과 직원 일동 150만 원, 북대구 농협주부대학 총동창회에서 50만 원, 상신공업주식회사에서 50만 원, 자인면분회와 22개 경로당 회원 일동이 115만 원, 경산여자상업고 교직원 및 학생 일동이 94만 4천 원,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주민 일동이 50만 원, 영천중앙초등학교에서 98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 시간에는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된 이른바 새 모녀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한 방안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동북지방통계청 경산사무소가 오늘 경산시 자인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경산사무소는 사무실과 조사원실, 대강당 등을 갖추고 있고 3개 팀에서 27명이 근무합니다. 통계청 경산사무소는 경산과 청도, 영천 지역의 통계 조사를 맡으면서 지역 통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시는 오늘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의 한 계곡 일대에서 길이 10m에 폭 3m짜리 공룡 발자국 100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1억 2천만 년 전인 중생대 전기, 백악기 초식 공룡의 하나인 조각류 고성룡 발자국으로 추정됩니다. 영천시는 공룡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한 포털 사이트에 어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수원 대외비 자료를 올렸는데 유출된 자료 가운데는 월성 1호기 감속재개통 ISO 도면을 비롯해 월성과 고리원전 자료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 등의 내부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해킹당한 자료는 원전을 지을 때 쓰는 설계도가 아닌 예전에 썼던 교육용 자료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료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상의 궂은 날씨로 포항 울릉간 정기여객선 운항이 나흘째 중단돼 섬 주민과 관광객 130여 명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내일 새벽쯤 해제됐다가 오후 늦게나 밤에 다시 발효될 전망이어서 내일 여객선의 운항 재개 여부는 유동적이어서 울릉도 주민들의 생필품 등 화물 수송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찰을 돌며 시주함을 턴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대구수성구의 사찰 두 곳에서 시주함을 털어 현금 등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1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걸음걸이가 독특한 정 씨의 모습이 CCTV에 잡혀 정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789명으로 올해 2월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이 교원들의 명예퇴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교원 명퇴는 지난해 341명, 올해 5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통제됐던 소백산 등산로가 이번 주부터 다시 개방됐습니다. 개방된 탐방로는 초암사에서 국망봉, 국망봉에서 늦은무기까지 등 7개 구간 51.8km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